6.25 전쟁을 전후로 우리 군인과 경찰에게 죽임을 당한 민간인들이 전북에서만 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북 지역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합동 추모제가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한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하지 못한 채 구청을 공권력으로부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혈육을 추모하며 전통 방식으로 예를 갖춰 제사를 지냅니다. 전북 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을 한자리에서 추모하는 뜻깊은 날. 얼굴도 보지 못한 아버지가 더더욱 그립습니다. 저는 유복자인데 아버지를 뵙지도 못하고 그냥 보고 했는데 상상만 해도 가슴이 메어지고. 지난 2005년부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전북 지역 863명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졌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중단됐습니다. 유족들은 과거사법을 개정해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나서고 이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 후세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유족들이 바라는 그것을 바로 마무리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송두리째 무너진 개개인의 삶. 정부가 나서서 그들의 한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